이어서 11월 1일 우승팀이 정해졌습니다. 전북과 대구의 경기에서 전북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 이게 K리그 최초로 4연패에다가 네. 통산 최다 우승인 8번. 8번 와. 기록을 세웠어요. K리그가 1983년에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37년? 38년째 해였거든요, 이번 시즌이. 근데 8번 우승이 2009년 이후에 다 나온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전북이란 팀은 정말로 신흥 강호. 신흥 강호지만 누구도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간 황금기를 예, 정말 그쵸. 굉장한 달리고 강호. 있는데. 야구로 따지면 왕좌잖아요. 두산 왕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막, 예. 혹시 모르죠? 희망은 남아있지만, 3위에요. 그래도, 예, 그래서 어쨌든, 전북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2010년대와 20년대를 달리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그 시기를 함께 했고, 시작부터 그 문을 열어줬던 게 이동국 선수인데, 그쵸. 이동국 선수가 또 은퇴 경기를 치렀잖아요. 이동국 선수가 선발 원탑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승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인데도 모라이스 감독이 그만큼 믿고 있었고 또 특별한 은퇴 경기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비치기도 했었고 자신감도 보였고 과감함도 볼수 있었던 여러 가지를 볼수 있었던 선택인 것 그리고 또 같아요. 이명수 기자의 또 제목, 기사 제목을 빌자면, 모라이스의 통큰 결단. 통이 크다. 이동국 은퇴 경기 선발 출전 빠 느낌표. 명수 기자님이 약간 말투가 60대 기자 같아. 통이 크네. 60대요. 그럼 그 경력 한 30년. 모든 모라이스 감독에 빼고 통큰 결단 이거에서 그리고 느낌표까지 느낌표. 하면은 여기서 이건 뭐? 젊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다. 여튼간에 결단. 네, 통큰 결단으로,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어쨌든 모라이스 감독의 통큰 결단으로 이동국 선수는 공식 은퇴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을 했고, 정말 마지막까지 허벅지 경련, 근육 경련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좀 봤었고, 정말 마지막 힘까지 짜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거잖아요. 맞아요. 올 시즌에 뭐 10게임 정도밖에 못 했을 거예요. 뭐 부상 계속 부상도 때문에.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골은 터지지 않아서 좀 팬들이 아쉬워하기는 했는데, 또 의미가 있던 게 이제 왕위 계승식이다. 이렇게 해서 조규성 선수가 또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차세대 라이온킹의 자리를 노리는 것 그쵸. 경기 이제 전반에 조규성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전북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같아요. 사실 조규성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안양에서 전북으로 온 이후에 스물 몇 경기를 뛰었는데, 22경기인가 뛰었는데, 그때 두골 넣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마지막 최종전에서 두 골을 더 넣으면서 그 시즌 3억 골, 4억 골까지 기록을 했고, 전북이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서, 물론 주인공은 이동국 선수였지만, 경기만으로 봤을 땐또 주인공이 되면서, 예, 전북의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동국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하이파이브하는 장면도 볼수 네. 있어서 좀 많은 뭔가 이상한 감정들이 근데 교차했어요. 사실 골을 딱 넣자마자는 이동국 선수한테 안 갔어요. 저는 당연히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골다 이용 선수한테 가더라고요. 이용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준 것도 아닌데도, 같은 오른쪽 라인이니까 좀 친한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앞에 보이는 이용 선수랑 세레모니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국 선수한테 가고 하이파이브를 딱 하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제 이동국 선수는, 아, 그래, 나 이제 너 믿고 떠날 수 있겠다. 맞아요. 후계자 자리를 맡기마. 전북의 원톱 자리는 이제 네가 내가 가져가. 담당을 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는 모습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하이파이브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 제목, 기자가 아니라 기사 제목 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뭐 굿바이 이동국 이러면서 아름다운 피날레, 아, 화려한 그쵸. 은퇴식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정말 완벽했던 은퇴식을 치른 이동국 선수였어요. 네, 어저께 이제 경기장에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조금씩 내렸어요. 가을비가 내렸는데, 굉장히 이제 하늘도 이동국 선수의 그런 은퇴를, 이별을 좀 아쉬워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동국 선수도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과, 그래도 또 무관중이었지만 유관중으로 전환됐잖아요.
초록색 옷을 입은 또 홈팬들의 그런 장면들이 어우러지면서 네. 굉장히 이제 약간 묘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너무 아쉬움과 그런 좀 앞날을 또 희망 저 앞날을 네. 또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네네. 그런 분위기까지 절묘하게 또 섞이면서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준비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다고요? 네, 이동 선수가 이제 지난 울산전 이후에 네. 울산이 사실 전날인가 네. 구단한테 이제 저기 은퇴를 하겠다라고 네.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뭐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전부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갖고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업체들이 되게 네. 난색을 처음에 표했다고 해요.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동국인데. 근데 이동국 선수다라고 하니까 또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모두 다 준비를 또 네. 네.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너무 준비 기간도 짧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되는지 이제 구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런 레전드들 은퇴식의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짧은 시간 안에 잘 해서 예, 정말 성대한 은퇴식이 네.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대형 유니폼도 선물을 해줬잖아요. 네, 대형 유니폼이 하게 이제 그 직원들이 네. 들고 나온 걸 봤는데 거의 이제 그 센터서클을 꽉 채우는 크기의 네. 굉장히 큰 유니폼이었고 예, 영구 결번도 지정될 예정이니 네. 또 의미 있게 이제 예, 처음에 이제 통천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부단에서 예, 그런 이제 의미를 더하려고 대형 유니폼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고 근데 그 유니폼은 제작이 3일 정도 걸렸다고 아.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일주일 중에 3일이면은 되게 빡빡하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네. 것들도 물론 동시에 준비가 됐었겠지만 네. 네, 결정하고 바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크기에 네. 비해서는 그래도 좀 짧게 걸렸던 그런가요? 네. 네. 전문가들이 만들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이동국 선수의 그 제가 이제 그 저희 전주에 갔을 때 이제 네. 그 미디어 기자석에 쫙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제가 끝 제일 오른쪽 끝에 앉았어요. 근데 여기 바로 관중석이었거든요. 네. 이 계단이 하나 중간에 있고 네, 네. 제가 여기 앉았는데 여기 정현 씨 앉아 있는데 앞에 이 앞자리에 이동국 선수네 아버지, 네 가족분들이 다 앉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오남매를 네. 비롯해서 뭐 이제 그 아내가 되신 네. 이수진 씨 그리고 또 부모님, 네 그 가족들이 다 앉아 계셨는데 네. 경기 내내 뭐 특히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자회견 때 네. 나왔었잖아요. 아버님도 은퇴하신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동국 선수가 눈물을 또 왈칵 쏟았는데 아버님의 경기 내내 그 아버님 모습을 제가 좀 옆에서 봤어요.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근데도 되게 뭐 침착하게 보고는 계시지만 네. 그래도 속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아쉽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또 가족들 다 내려가셨고 네. 예, 다 같이 이제 축복해주고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네. 예, 어쨌든 저는 근데 뭐 나이가 드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또 네. 예, 폭발합니다. 가족들이랑 뭔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감정 가슴 네. 찡하면서 맞아요. 네, 눈물이 글썽거릴 것 같고 그 또 가족들이 그 오남매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은퇴식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그 영상에 나왔는데 그 노래가 뭐지? 네, 울지 말아요. 이적의 그 제목이 걱정 말아요. 그 노래가 나왔는데 네. 이동국 선수도 가슴 찡했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네. 네, 저희 애들도 아닌데 제가 찡한 거, 제가 은퇴하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 입이 되었고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으면 네.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네. 너무 찡해갖고 맞아요. 근데 그 또 딸 제시가 네. 막 그 편지 써가지고 읽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저도 전 그쵸? 애도 없는데 막 찡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선수도 아닌데 은퇴 안 하셨는데. 마음이 여튼 찡해지는 순간이었고 또 팬들도 그런 순간을 같이 공유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항상 뭐 축구를 봐왔던 23년간의 추억을 함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고요. 요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좀 빤딱빤딱하게 뽑습니다. 라이온킥 이동국 그라운드를 떠나 전설 속으로. 이게 낫지 않아요? 우리 영수 기자 94년생인데 1년 차이가
큽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전북의 전설 네.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했고요. 또 워낙 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날 구단주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방문을 해서 네.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경기 시작 전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했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맞죠 옆에 이쪽에서 봤는데 또 이제 캐주얼 복장에 네. 되게 멋있는 또 자켓도 입으시고 그러면서 경기장에 내려갔을 때는 뭐 우산도 필요 없다고 안 쓰겠다고 네. 다른 분들 다 우산 안 쓰고 네. 계시니까 나도 안 쓰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동국 선수의 은퇴 선물로 럭셔리 미니밴을 또 증정을 네.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나오는 네. 뭐 솔라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네, 그 15인승 네. 또 이동국 선수가 다 다자녀잖아요. 네. 5남매를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5남매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저 와이프분과 함께 모든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차량으로 네. 또 증정을 해줬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어디 브랜드 거? 모르겠어요. 그거 현대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그 현대 교보문고 카드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튼 네. 요즘 기사 제목 그렇게 뽑는 거 아니라면서 옛날 얘기. 여튼 근데 참 정희선 회장이 이제 자주 연락합시다라고 하니까 이동 선수가 그동안 카톡을 많이 무시했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 이건 이제 경기 후에 기자회견을 네. 하는데 은퇴식 다 끝나고. 네. 예,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지 뭐 그때 답변에 이제 정희선 회장이 이제 자주 연락합시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동 선수가 이날 또 명예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 네. 예, 시장님과 군수님께서 그리고 또 명예 그 시민 그거를 또 주셔갖고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예. 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은퇴식을 치를 수 있는 선수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승컵까지 같이 들어올리고 동시에 관중도 코로나 시기인데 딱 풀려서 들어오고 뭔가 팀도 기분이 좋고 풀타임 뛰고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완벽한 은퇴식을 치르지 않았나 다른 선수들이 부러워할 맞아요. 만한 은퇴식을 치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선발로 나왔을 때 상징적인 거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그대로 생각날 정도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선발 출전이 확정되고 나서 경기를 쭉 보면서 후반전 뭐 한 15분, 20분쯤에 이제 교체를 해주고 네. 또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또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모버지 모라이스 감독 또 더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후에 모라이스 감독은 더 의미 있고 화려하게 마지막 경기를 치르도록 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경기 며칠 전 이동국과 면담을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내가 부임한 후 주장과 맏형으로서 팀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이동국의 은퇴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90분 뛸 수 없는 몸 상태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팀의 우승도 걸려있는 경기였지만 이동국의 네. 마지막 경기를 화려하게 장식해주고 싶다는 팀원들의 의사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이 참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이런 것 자체가 네. 이 뭔가 유럽인이잖아요. 포르투갈 출신이니까. 그런 유럽 쪽 문화가 굉장히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미디어데이 때도 김도훈 감독님한테 이제 행운을 빌고 인생에서의 네. 행복을 빈다고 했는데 이동국 선수한테도 이제 전북현대 감독이 되기까지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덕담까지 해주고 잘 보내줬습니다. 저는 선생님 근데 이동국 선수의 이제 기자회견 지난주 수요일 날 기자회견과 뭐 어제 일요일 날 게임을 보고 은퇴식을 보면서 되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 은퇴식이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고 뭔가 이동국 하면은 이동국 선수를 제가 처음 안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2학년 때구나. 98년 처음에 프로에 데뷔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23년 동안을 항상 이동국은 항상 그냥 뛰는 선수 네, 같았어요. 잘하는 선수고 항상 골을 넣는 선수고 언제나 뭔가 대표팀이나 이런 거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고 네.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 이동국 선수가 형이에요 그러면? 형이죠. 79년생이죠. 네. 네. 한국 나이로 42. 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야, 저희 제 인생에서 이동욱 하면 그냥 계속 처음부터 네. 끝까지 계속 뛰는 선수인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허전한 거예요. 그건 예전에 뭐 박주성 선수 때도 아니었고 뭐 다른 선수 때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요걸 그거 한 거예요. 원래 이런 거안 하는데 진짜 이동욱 선수만큼은 그래도 좀 뭔가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 연구 결과도 됐고 딱 사인까지 좀 조금 예, 네. 오, 멋있네요.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거는 나중에 예전에 이제 기자회견 때 받은 건데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이 이동욱 선수 기자회견 짤막한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막 환호하는 박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고생 네. 많으셨다, 수고 많으셨다라는 느낌의 이제 짤막한 네. 박수로 이제 마지막을 예, 빠이빠이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기자분들도 사실 그 몇십 년간 항상 전북 경기 가거나 아니면 좀 초반에 포항 경기를 가면은 글로 담아냈던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그 네. 때문에 좀 저한테도 뭔가 되게 묵직한 그런 네. 선수고 이름이죠.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북이 기분 좋게 우승을 했고요. 이동욱 선수는 여덟 번째 우승컵을 가져가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울산은 이렇게 되면서 다시 준우승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울산도 광주를 3대 0으로 꺾긴 했지만 네. 전북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우승이 좌절이 됐고 네. 뭐두 시즌 연속 전북과 대등한 시즌을 펼치다가 경쟁을 펼치다가 막판에 이제 조금 근소한 차이로 준우승에 그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전북이란 팀과 울산이란 팀의 이제 약간 차이고 정말 근소한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고 네. 저는 이팀 자체의 문화가 한몫했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차 정신. 뭐 현대차 정신과 네. 뭐 중공업의 정신이긴 네. 한데 그런 모기업 외에도 이제 팀 내의 네. 문화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전북이란 팀 자체는 우승도 여러 번 해봤고 그다음에 이동국이라는 이제 큰 형님 그리고 뭐 최철순이라든지 이용 이렇게 전북에서 많이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이제 네. 고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 위주로 똘똘 뭉쳤고 또 위기를 또 맞았을 때잘 헤쳐나가려는 맞아요. 문화가 있고 또 그런 고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잘 믿어가면서 그런 위기가 와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젊은 선수들 그런 문화를 보고 배우는 선수들까지 맞아요. 잘 융화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또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북도 위기가 있었고 부진했던 적이 그쵸? 있는데 굉장히 빨리 극복하고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네. 진짜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우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가 막을 내렸어요. 네네. 네.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뭐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이번 시즌에. 그러면서 또 선수들이 사실 너무 안타까웠던 건 이제 무관중이었기 네. 때문에 이게 뭐 경기장을 가도 환호는 하나도 없고 네. 적막한 분위기에 그런 네. 경기가 뭐 열린다는 거가 너무 아쉬웠고 저는 처음 이제 유관중으로 전환됐을 때가 조금 기억에 남아요. 예, 그때 인천을 처음 저기 유관중 대 첫날 인천을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마스크를 꼭꼭 쓰고 네. 철저한 방역 속에 뭐 이루어진 관중 입장이었지만 굉장히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적막하던 차에 이제 뭔가 생동감이 있는 네. 그런 경기장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연출이 되면서 와 정말 이 축구는 관중 없으면 안 되는 맞아요. 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맞아요. 실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프로스포츠의 주인공은 팬들이니까. 그렇죠. 팬들이 있기에 우리 또 K리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즌 초에 드디어 개막을 한다. 근데 K리그가 이제 세계적 관심을 받을 거다 하면서 그 번역을 해갖고 영어로 K리그 팀들을 소개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우리 한 남습니다. 30만 나올 거로 예상하고 급조해서 만들었잖아요. 3만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나요? 3천 나왔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 덕분에 제가 또 메인에 뜨고, 아, 네. 그쵸. 게임 쪽으로도 그러네요. 가면서 아, 이제 좋네요. 축구도 입지를 더 다질 수 있게 됐고 해가지고 참 고마운 네. K리그였어요. 아, 또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중간에 네. 이제 또 우리 경기 영상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권리를 얻으면서 네. 또 여러 가지 또 시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역시 또 이제 그 축구 매체로서 또 이런 리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또 경기 영상이 또 필수라는 거예요. 꿀팁이네요. 아, 네. 네, 뼈저리게 또 깨달았고, 네, 앞으로도 또 더 좋은 K리그, 또 양질의 컨텐츠로 네. K리그 팬들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럼요. 네, 발전하고 있어요, 꿀팁이. 네. 어쨌든, 5월에 시작했고, 평소와는 네. 다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관심을 받으면서 출발했던 K리그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고, 어쨌든. 길다고 하면 길었던. 네. 2020 시즌이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요. 축구가 없는 3개월? 3개월이길 바라면서 네. 굉장히 또 심심하고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전주련 가야죠 뭐 저희도 제주도! 같은데 2021년 벌써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얼른 다시 2021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즌에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7라운드까지 27번의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